아무래도 너무 더워서 안 되겠어. 입수 한번 해야겠어, 입수. 시원하다. 더워서 물 속에 한번 들어갔다 왔어요. 아, 자전거를 요즘 안 하세요? 네. 아, 자전거가 없어서 좀 걸어 다니고 있어요. 하나 빨리 마련하시고. 이제 사야 되는데 돈 모으고 있어요. 혹시라도 저를 발견하게 되시면은 반갑게 인사를 해주세요. 별룽, 오늘은 어제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당일치기 국내 여행 한번 떠나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앞서 일단 몸무게를 재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몇 킬로? 어제 족발을 먹었더니 역시나 체지방률 19.7% 표준 낮음 표준 근육량 우수 부족 칼슘을 단백질 매우 높고 표준 오 단백질은 뭐야 왜 다 이렇게 높지? 오케이, 오늘 당일치기 여행 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제주도로 와라, 강원도 양양으로 와라, 춘천으로 와라, 많은 의견들이 있으셨는데요. 왜 하필 별내냐? 왜 별내냐? 좋잖아요. 모험왕 별이? 별이. 제가 스마트폰으로 찍어보니까 별내까지 �걸어서 1시간 19분. 와, 오늘은 하늘이 정말 푸르다. 야, 사실 오늘 같은 날 씽씽이를 타고 오면은 씽 하고 빨리 갈 수 있는데 제가 일부러 걸어서 나왔어요. 왜냐? 이 큰 카메라를 쓰기 위해서죠. 우와, 오리다. 좋은 집을 발견했다. 제가 집에 화분을 좀 놔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아주 거대한 화원을 발견했어요. 다육식물이 엄청나게 많은 곳입니다. 꽃길이다 여기는. 와, 좋은 게 너무 많다. 이렇게 제 발로 직접 들여 밟아서 떠나는 여행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 여행도 좋고 이렇게 걸어 다니는 배낭 여행도 좋아요. 택배 상하차 하세요? 네, 그래 이걸로 통근하시는 거예요? 네, 통근하는 거죠.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제 그럼 댁에 가시면 쉬시는 거네요? 그렇죠. 아, 네, 우리 끝나고 이제. 네, 네. 들어가세요. 네. 마침내 태계원 도착. 이렇게 걸어서 다니는 것도 은근 매력 있다. 아, 시원해. 와, 진짜 그늘 하나 있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시원해진다. 와. 별내가 좋은 점이 저 수락산이 어디서나 다 보이거든요. 따란! 별내역 도착! 뻔뻔뻔, 뻔뻔뻔, 뿌뿌뿌뿌. 사실 제가 방을 구하면서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던 게 이곳 별내예요. 별내 저쪽 가면은 파라곤 스퀘어라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거기에 있는 뭐지? 기숙사형 오피스텔 뭐 그런데 거의 계약을 할 뻔했어요. 이곳 별내도 되게 이쁘더라고요. 덥다. 휴. 잠시 휴식. 오, 칼로리 소모 533. 이렇게 보니까 짱이지. 여기가 태계원. 태계원에서 길을 아까 잘못 든대. 그리고 다리 건너서 여기까지. 여기 건너편 아파트 단지 이름이 뭔지 아세요? 별사랑 마을이에요. 그리고 이 동네는 아파트도 되게 레고 블록 쌓아놓은 것처럼 되게 재밌게 생겼다, 아파트들이. 다이어트도 다이어트지만 너무나 배가 고프다. 여기가 중심 상권인가봐요, 이거 별내. 식당은 많이 보이는데 짜잔. 오, 싸다. 5,000원. 물을 마시는데 입술이 짜요.
별내에서 웬 여행이냐 싶겠지만 별로 여행할 게 없네 진짜. 이마트 나갈까? 이마트가 있음. 재밌는 거 발견. 국내 최초 프리미엄 감성 무인 카페. 사회적 거리두기에 아주 적절한 카페다. 주문은 이걸로 시키는 건가 봐요. 근데 옆에 다 이렇게 상품들이 돼 있고요. 아이스 카페 라테. 밖에는 오 나온다. 왜 편의점 가도 이런 게 있긴 하잖아요. 기계에서 딱 나오는 거. 근데 여기는 기계가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 그리고 다 마신 컵은 어쩌냐? 안녕. 와! 나오자마자 푹푹 찐다. 마침 적당한 곳을 발견했습니다. 따라란. 별빛 도서관. 도서관 이름도 되게 귀엽잖아요. 별빛 도서관. 근데 안에 내부도 되게 이쁘다. 와, 되게 심플하고 깔끔하게 만들어 놨구나. 별빛 라운지. 되게 깔끔하다. 서가가 다 철제 앵글로 돼 있어서 되게 깔끔하네. 헐, 제가 신용카드를 놓고 왔나봐요. 아까 거기다가 얼마 전에도 제가 우리 동네를 소개합니다 라는 영상을 찍으면서 스마트폰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 갔지 했는데 나중에 제가 온 길을 되짚어서 가다 보니까 해먹에서 잠깐 제가 누워 있었거든요. 그 해먹 밑에 고스란히 떨어진 채 고스란히 있더라고요. 도착 제발 있어라. 재밌는 게 있다. 별똥별 유아숲. 응아가 있다. 오! 유격. 훈련은 전투다. 각계 전투. 유격. 이런 운동 시설이 가득한 별똥별. 별똥별 공원에 많이 놀러 오세요, 별내 주민 여러분. 유격! 여기는 중학교 이름도 되게 이쁘다. 별가람 중학교래요. 별공원, 별가람 중학교, 별마을. 저 위에는 고등학교도 있어요. 별가람 고등학교. 이곳 별내 카페 거리를 끝으로 오늘 순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내 주민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산책을 즐길 수 있겠구나. 자, 그럼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이었습니다. 집에 가는 길도 고대다. 헛들. 제가 갈 때는 버스를 좀 타고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는데 되게 안 오는 거예요, 버스가. 그래서 그냥 달려왔어요. 벌써 2만 5천 보 걸었거든요. 집에 가면 한 3만, 거의 4만 보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우리 동네 다 왔다. 마침내 집에 도착. 와, 죽다 살았다.
과연 나의 체중이 어떻게 변했을까? 61.6! 이것은 어마어마한 것이다. 61.6. 오늘은 열심히 다이어트를 한 관계로 마음껏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만에, 아니 하루랜다. 몇 시간이야? 한 6시간 만에 2kg가 빠지는 어마무시한 다이어트를 했어요. 오늘 제가 총 31,677보를 걸었대요. 그리고 여태까지 태운 칼로리가 2,825칼로리.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런데 이렇게 살이 쪽 빠진, 아, 무더위에 그렇게 돌아다녔으니까, 더운 날. 야, 자동 다이어트, 자동 다이어트. 끝난다. 야식을 듬뿍 먹고도 살이 쪽쪽 빠지는 어마무시함이지.